세부 지시사항에 따라서 문서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상자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저는 첫 번째 줄에 커서를 클릭을 해놨는데, 여러분 놓고 싶은데 놓으셔도 괜찮겠죠? 자, 컨트롤 N, B가 바로 글상자의 단축키예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에, 개체에, 글상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클릭하면 커서가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때 적당한 곳에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이때 크기는 정확할 필요 없죠. 좀 이따가 우리가 크기와 위치를 다시 설정할 거니까요. 자,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요.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오죠. 자, 개체 속성 대화 상자의 기본 탭에서 크기를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글 상자의 너비는 110mm고요. 높이는 12mm래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위치는요. 본문과의 배치가 자리 차지래요. 자, 이네 개의 단추 중에 어떤 게 자리 차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마우스가 떠놓고 기다리면 돼요. 네, 그럼 풍선 도움말이 나오죠? 네, 자리 차지라고 하는 단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 배치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가로는 종이의 가운데고요. 자, 그리고 0mm예요. 자, 그리고 세로는 종이의 위쪽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9mm예요. 요 19mm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탭으로 이동해야 되겠네요. 선탭 클릭. 자, 선의 종류는 이중 계선이에요. 클릭하셔서요. 이중 계선 선택하시고요. 자, 굵기는 1.0mm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탭으로 이동할게요. 자, 채우기 탭에 오셔서 색 채우기를 설정을 하실 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면 색깔이 지금 없음으로 돼 있어요. 자, 이 단추를 클릭하셔서요. 다른 색 버튼 눌러주시고, RGB 값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 255, 255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입니다. 네, 그럼 면색과 바뀐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서 편집할 수 있는 건다 완성이 됐어요. 자, 설정 버튼 누를게요. 설정 클릭. 자, 글 상자 삽입된 거 보이시죠? 자, 이 삽입된 글 상자와 오른쪽 단이 지금 좀 겹쳐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요건 나중에 우리가 차트를 만들면 밀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제목에 글꼴을 설정을 할 건데요. 글 상자 안에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 상자 내부를 클릭을 한번 해서 커서가 깜빡거리게 한 상태에서 편집을 해볼게요. 자, 그냥 글씨 크기랄지 아니면 글씨 모양만 바꾸면 도구 모음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 보니까요, 뭐 장평도 바꾸고 뭐 속성도 바꾸고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로 들어갈 거예요. 자, 단축키 Alt L을 누르셔도 좋고요. 모양의 글자 모양을 눌러주셔도 돼요. 클릭. 자,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기준 크기는 14포인트고요. 글씨 글꼴, 네, 글꼴이죠. 글자 모양은 중고딕이래요. 중고딕 클릭. 네, 그런 다음에 장평은요, 120%고요. 자가는 10%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글자 속성이 양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양각을 잘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우스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양각인지 아니면 음각인지 또는 그림자인지 다 보이시죠? 자, 양각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글자 색이 파랑이라고 했습니다. 글자 색 단추 클릭하셔서 다른 색 버튼 눌러 주시고요. RGB 값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0, 0, 그리고 255네요. 되셨죠? 자, 됐으면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설정을 누를게요. 바뀌었겠죠? 잘 모르지만 글씨 써보면 알죠? 이거 그리고 바뀐 거는요. 도구 모음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이세요. 글씨 모양 바뀐 거는 요 정도만 가지고도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가운데 정렬은 굳이 문단 모양 들어가지 않으셔도 우리 도구 모음의 가운데 정렬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커서가 가운데로 왔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글꼴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텍스트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글자 모양 다 입력되셨으니까 이제 뭐 대소문자 구분 잘 하시고요. 띄어쓰기 입력 잘 보시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텍스트 모두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상자 편집이 모두 끝났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문단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서를 첫 번째 문단에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은요, 모양의 네 번째 줄에 있는 메뉴예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대화 상자가 나오죠. 자, 우리가 만들 거는요, 모양이 세 줄짜리예요. 자, 커서 갖다 놓으면 몇 줄인지 나오죠. 자, 세 줄짜리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글꼴은 도둠체입니다. 자, 도둠체를 찾아서 선택을 해 주시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도둠과 도둠체와는 다른 글꼴입니다. 자, 잘 보고 선택해 주시고요. 자, 면색깔은 파랑이에요. 클릭하셔서요. 다른 색 단추 눌러주셔서 RGB 값을 0, 0, 255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 자,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3.0mm예요.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으면 설정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클릭. 들어왔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글자 색이 노랑이랬어요. 자, 이 중만 블록을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게 아니고요. 중을 클릭해, 블록 잡으셔서요. 도구 모음에 있는 글자 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글자 색 단추를 클릭하셔서 다른 색 단추를 다시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RGB 값을 넣을게요. 255, 255, 그리고 0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하면 바로 바뀌어요. 어? 이상하다. 노란색으로 분명히 했는데 파란 글자예요. 그죠? 자, 요거는 지금 블록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자, 본문의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예, 제대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까지 끝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책갈피를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책갈피 넣는 위치 문제지 잘 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니까 이 부분이죠. 맨 마지막 문단에 앞글자 LGD 왼쪽 칸에 책갈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클릭하시고요. 책갈피를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컨트롤 KB라고 하는 단축키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 선택하셔서요. 쭉 내려오다 보면 책갈피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자, 책갈피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책갈피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책갈피 이름은 참조라고 했어요. 참조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넣기 단축 클릭해 주시면 책갈피가 들어가요. 근데 안 보이네요. 그죠? 자, 책갈피가 들어간 건 우리가 조판부호로만 확인이 가능해요. 책갈피는 그 자리에 표시만 해두는 거지 그 내용이 입력된 건 아니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기에 조판부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 지금 책갈피 삽입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삽입된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판부호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뭐 띄어쓰기 한 부분, 엔터 친 부분, 뭐 글상자 들어간 부분들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좀 보기가 어수선해서 편집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판부호를 클릭하시면 없어져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고요. 네, 이 상태에서 계속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갈피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는 이 책갈피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하이퍼링크 기능을 적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적용된 책갈피를 어디에다가 연결시키냐면, 제맨 마지막 줄이죠. 박엽 기자라고 하는 부분을 블록을 잡아서 이 부분을 편집을 할 겁니다. 자, 박엽 기자 클릭해 주시고요. 아, 블록을 잡아 주시고요. 자, 입력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하이퍼링크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연결 종류는 한글 문서, 연결 대상은 현재 문서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값이니까 그냥 두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연결할 부분을 목록에서 찾아주시는데요. 자, 바로 여기 있네요. 참조죠. 책갈피의 참조예요. 다른 뭐 표나 그림 이런 거 아니고요. 책갈피의 참조예요. 선택하시고요. 넣기 단추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박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밑줄이 생기죠. 자, 이게 정말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는지 확인하시려면요. 클릭해 보시면 돼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LGD라고 하는 책갈피 삽입한 곳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클릭. 이동했죠? 네, 책갈피가 잘 삽입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책갈피 모두 입력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타일 한번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은 이렇게 블록을 씌우고 스타일을 적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거든요. 자, 저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일 단축키는 모두 알고 계시죠? F6번이에요. 자, F6번. 기능 키 중에 F6번이에요. 자, F6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 아래쪽에 초록색 더하기 단추가 있어요. 이 초록색 더하기 단추를 한번 눌러주시면 새 스타일이 생깁니다. 자, 클릭. 자, 스타일 추가하는 대화 상자가 떴죠? 자, 첫 번째 스타일은 소제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자,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입니다. 문단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소제목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제목 맞는 거지 우리가 문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다 넣진 않았거든요. 편집을 해야 되겠죠? 자,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소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자, 더하기 오른쪽에 보시면 연필 단추가 있어요. 이 연필 단추가 바로 스타일 편집하는 단추예요.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스타일 편집 단추에 뭐 여러 가지 보이는데요. 글자 모양 버튼을 눌러야 될것 같죠? 자, 글자 모양 클릭하셔서요. 자, 글자 모양은 휴먼 예체입니다. 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쭉 내려가야 되겠네요. 휴먼 예체 클릭. 자, 그리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랬어요. 12포인트. 자, 그리고 속성은 진하게입니다. 진하게 클릭. 자, 그리고 그림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림자 클릭. 자, 그리고 예, 여기 글자 모양에서 이제 모두 다 맞춰졌거든요. 자, 그러면 설정 단추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단 모양 단추 클릭하셔서요. 자, 왼쪽 여백을 달라고 했어요. 여백에 왼쪽에 가셔서 지시한 여백 5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문단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요. 문단 뭐야? 문단 번호는 확장 탭에 들어가시면 돼요. 확장 탭을 클릭하셔서 문단 번호이기 때문에 번호 문단이라고 하는 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클릭. 자, 그러면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에 대해서 모두 다 설정이 끝났습니다. 설정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스타일이 지금 입력이 된 상태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스타일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자, 새 스타일 만들어야 되겠죠? 더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표 제목이에요. 자, 표 제목 클릭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문단입니다. 클릭.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버튼 클릭. 들어왔죠? 자, 목록에서 표 제목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편집을 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편집할 수 있는 연필 단추 클릭해 주십니다. 클릭. 자, 스타일 편집하기 대화 상자가 나왔으면 글자 모양 먼저 누를게요. 글자 모양 눌러주셔서 글꼴을 굴림체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굴림체가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굴림, 굴림체 다른 글꼴이고요. 뭐 바탕, 바탕체 다 다른 글꼴이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굴림체 선택했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자, 그리고 진하게 눌러달라고 했고요. 자, 장평이 110%입니다. 자, 110% 넣어주시고, 오, 자간은 10%예요. 설정할 게 굉장히 많죠? 자, 자간까지 설정해 주셨으면요. 이제 설정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글자 모양까지는 완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하러 갈 거예요. 자, 문단 모양 클릭해 주셔서요. 기본 탭으로 다시 이동하셔서 가운데 정렬하는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딴거 없죠?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소제목, 표제목 두 가지가 설정이 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닫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클릭.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적용할 부분에 가서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불황 속 떠오르는 이 부분, 소제목 부분이죠. 블록 잡아주시고요. 자,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바탕글이라고 되어 있는 스타일 목록 창이 있어요. 이 부분 클릭하셔서 소제목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적용된 거 보이시죠? 또 아래쪽으로 이동하셔서 가동률 제고 위안 이 부분도 블록 잡아주시고요. 스타일 목록 중에 소제목 클릭합니다. 적용됐죠? 자, 그리고 표에 대해서도 표 제목도 블록 잡아주시고요. 자, 스타일 목록 중에 표 제목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 모두 적용된 거 확인되시죠? 아래쪽도 위에쪽도 모두 다 설정이 됐어요. 스타일도 그렇게 이제 잘 우리가 생활에서 잘안 쓰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데 적용할 때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몇번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스타일 편집 모두 맞춰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주를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각주는 각주가 삽입되는 위치는 여러분이 문제지 보고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표 제목의 오른쪽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표 제목 오른쪽을 맨 끝이죠. 클릭하시고요. 자, 각주 넣는 단축키 Ctrl N, N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입력에 주석에 각주를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자, 그럼 아래쪽으로 작은 바가 생기면서 각주를 입력할 수 있게 보이죠? 자, 여기에다가 각주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료는 디스플레이 뱅크 제공. 네, 점이 있으면 점까지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각주를 입력하신 다음에요. 각주의 글자 모양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한 부분까지만 블록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각주 블록 잡아주시고, 자, 글자 모양과 글씨 크기만 바꾸기 때문에 도구 모음 그냥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글씨 모양은 굴림체예요. 굴림이 아니라 굴림체죠. 네, 굴림체. 자, 그리고 크기는 9포인트. 기본으로 9포인트가 설정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럼 글자 모양은 다 바꾼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지시사항이 더 있죠. 번호 모양을 바꾸라고 했어요. 자, 주석 도구 모음이 보이실 텐데요. 주석 도구 모음의 앞부분에 1, 2, 3써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번호 모양이에요. 클릭하셔서 영문 대문자로 써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클릭. 자, 그러면 각주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A, B, C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각주 편집은 금방 맞춰지네요. 아주 쉽죠, 각주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각주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는데요. 각주에서 나가는 법은 간단해요. 그냥 본문 클릭하시면 돼요. 예, 또는 또 각주 편집하는 상태에서 주석 도구 모음의 오른쪽 끝에 작은 문 그림 있죠. 닫기 단추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도 본문으로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표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감점도 많고요. 그리고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씩 하다 보면, 하나씩 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표가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표 사이즈가 지금 80까지죠. 표는 원래 78에서 80 까지 만들으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애초에 표를 만드실 때한79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딱 맞겠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표 내부에 여백을 주러 갈 거예요. 자, 표 내부에 커서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표시의 속성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Ctrl N K를 눌러 주셔도 돼요. 자, 들어가셔서 표시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은요. 표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그래서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설정을 할 거예요.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왼쪽 2mm, 자, 그리고 오른쪽 2mm로 설정을 할 거예요. 위쪽과 아래쪽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요,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표가 깨졌어요. 자, 이거는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여백을 줬기 때문에 조금 밀려서 그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세로 선을요,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요. 최대한도로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도록, 한 줄에 보일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에 대한 모양을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제목 줄을 블록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평균이 들어있는 마지막도 잡을 건데요. 동시에 잡으실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잡으시면 되죠. 컨트롤을 누르고 평균액을 블록을 잡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을 바꾸러 갈 거거든요. 자, 단축키 C를 사용할 건데요. 자, 단축키 C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왜 C냐면요. 원래 요 표의 한칸한 칸을 우리가 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 셀에서 앞글자 C를 딴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가 C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셨으면은 단축키 C를 눌러서요.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로 가요. 그러면 바로 배경 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자, 색 버튼 클릭해 주셔서요. 자, 면색을 노랑으로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면색 단추 클릭하셔서 다른 색을 눌러서요. RGB 값을 바꿀게요. 255, 그리고 255, 그리고 0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색깔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네, 얘네들 색깔 바뀐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목행만, 뭐, 글자 모양을 따로 바꿔야 되겠네요. 제목행을 블록을 잡아주시고요. 따로따로 잡지 말고 한 줄을 그냥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블록 잡아주시고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서식 도구 모음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은 중고딕이래요. 중고딕 클릭해 주시고요. 속성은 진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진하게라고 하는 메뉴 있죠? 진하게 단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색은 보라예요. 자, 그래서 글자 색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다른 색으로 가서 RGB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8, 0, 그리고 128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색깔까지 바뀌었죠?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요. 도구 모음에서 가운데 정렬 단추 한번 누를게요. 네, 가운데 정렬까지 완성이 됐죠? 자, 그래서 제목행 편집 지금 끝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균행을 잡아볼게요. 평균행도 글씨 색깔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글씨 색을 보라로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도구 모음에서 글자 색 버튼 눌러주셔서요. 다른 색 단추 눌러주시고요. RGB 값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8, 0, 그리고 128 입력하시면 되고요. 확인 단추 누를게요. 자, 그리고 빈곳 클릭해서 확인하면 네, 이 부분도 글자 색깔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제 셀이래요. 표에 전체적인 선들을 편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표 내부에 커서를 두시고요. F5를 세번 누르셔서 전체를 모두 다 잡을 거예요. 또는 그냥 드래그 쫙 하셔도 되겠죠? 자, 저는 F5를 한번 세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모두 선택이 됐죠? 자, 이렇게 잡아놓으신 다음에요. 자, L을 눌러서 편집을 할 건데요. 제가 왜 L을 누르냐면요. 이 L은 원래 라인이라는 말에서 따온 거예요. 라인이에요. 선이 영어로 라인이죠. 그래서 앞글자 L을 땄습니다. 네, 그래서 단축키가 L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L을 눌러서요. 네, 그랬더니 테두리 탭으로 바로 이동했어요. 자, L을 눌러주셨으면 이제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실선으로 일단 위아래를 굵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본으로 실선이 선택되어 있고요. 굵기만 바꾸시면 되겠죠? 굵기는 0.4 되셨죠? 자, 그리고 위에 단추, 아래 단추 눌러서 위쪽과 아래쪽이 두꺼운 선이 적용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설정하지 마시고요. 설정 단추 누르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이거 따로 했고 나갔다가 또 따로 하러 들어오고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양옆을 투명하게 만들 차례죠. 자, 테두리의 종류를 선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왼쪽 단추, 오른쪽 단추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랬더니 위쪽은 굵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없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빈 곳을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네, 왼쪽과 오른쪽 없고 위에 아래 굵고. 그죠? 한꺼번에 설정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요. 이제 문제에서 그랬어요. 뭐 제목행의 아래쪽과 평균행의 위쪽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딘지 일단 확인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목행의 아래쪽 부분 이 부분, 평균행의 윗부분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빨갛게 그어놓은 부분을 이중 실선으로 그어달라는 거예요.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블록 잡고 지금 현재 블록 잡은 곳에 위쪽과 아래쪽을 이중으로 그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단축키, L키 눌러주시고요. 네,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 궤선으로 골라야 되겠죠? 네, 이중 궤선 눌러주시고, 굵기 확인할게요. 굵기는 0.5mm예요. 맞죠? 그냥 두시면 되겠고요. 자, 위쪽 단추, 아래쪽 단추 눌러주셔서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네, 위쪽과 아래쪽에, 즉, 제목행 아래쪽과 평균행 위쪽에 이중으로 들어간 걸, 이중선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선 모양 바꾸는 거 사실 별로 어렵지 않나요? 안 않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이제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평균을 구할 때는 데이터 행과요. 평균이 구해진 값이 들어갈 자리까지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될 애들과 계산된 값이 들어갈 자리까지 잡는 거예요. 자, 되셨으면 단축키 Ctrl Shift A를 눌러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표에, 네, 블록 계산식이에요. 블록 평균을 눌러주셔도 돼요. 클릭. 네, 계산된 결과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제는 손으로 계산 안 해요. 다 블록 계산식이 있어요. 아주 편리해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정렬할 차례인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세부 지시사항 하기 전에요. 문제 풀 때, 주의사항 볼 때, 이표 편집하는 거 잠깐 얘기했었죠? 네, 그거에 따라서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평균 부분은 가운데 정렬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자, 숫자 부분 볼게요. 숫자는 지금 다 길이가 달라요. 자,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정렬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 첫 번째 열에 있는 애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은 왼쪽 정렬됐네? 라고 하는데요. 사실 보시면 가운데 정렬, 아, 양쪽 정렬이에요. 티가 안 나죠? 자, 제가 왼쪽 정렬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도 단추는 누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정말 왼쪽 정렬인지 아니면 왼쪽 정렬처럼 보이는 건지 그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 내부의 정렬까지도 모두 마쳐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캡션을 달 거예요. 자, 캡션 입력하는 단축키도 기억하고 계시죠? 컨트롤 N, C였거든요. 자, 기억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간단해요. 표, 한번 표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세요. 그러면 캡션 달기 메뉴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표 1이라고 기본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내용은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돼요. 싹 블록 씌워서 지울게요. 네, 지웠습니다. 지운 다음에 문제를 보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캡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단위 퍼센트. 자, 이 부분 보니까 오른쪽 정렬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도구 모음에서 커서가 깜빡거리는 상태예요. 오른쪽 정렬 단추 눌렀어요. 네, 오른쪽 정렬됐죠. 근데 위치가 달라요. 우리는 표의 아래쪽에 있는데요. 문제지를 보니까 얘가 표의 위에 있어요. 자,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NK, 표 내부에서 Ctrl NK 또는 표 테두리를 클릭하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개체 속성 들어오셔서 우리 지금 캡션 편집하는 중이죠. 그래서 캡션 탭으로 이동할 거예요. 캡션을 클릭할게요. 네, 들어오셨죠? 자, 그럼 중간 부분에 이렇게 캡션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캡션이 위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를 클릭할게요. 자, 위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 볼게요. 오, 제대로 된 위치에 잘 들어갔네요. 그죠? 자, 캡션도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한 기능이네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네, 이번에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표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를 만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이 차트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비고 열은 빼야 돼요.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평균행도 빼야 돼요. 얘네들 빼고 제가 블록 씌우는 이 부분, 제목행과 데이터가 입력된 부분까지만 블록을 잡고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만들어진 차트가 문제지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 문제지를 참고하셔서 블록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네. 자, 블록 잡아주셨으면은요. 자, 도구 모음에 있는 차트 만들기, 차트 단추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표 메뉴를 이용해서 차트 만들기를 누르셔도 돼요. 저는 차트 만들기를 누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위쪽에 있네요. 자, 위쪽에 이렇게 차트가 삽입이 됐는데요. 이건 기본형의 차트예요. 우리는 이 차트를, 네, 편집해야 돼요. 네,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서요, 도우미를 이용하셔야 돼요. 도우미 클릭. 차트 도우미가 나타나면 2차원 가로막대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차트에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지 보시고 입력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지 보시고 영문, 대소문자, 그리고 띄어쓰기 이런 거잘 보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LCD, TV, 전망. 제목 입력하셨죠? 네, 제목 입력되셨으면 이제 곽주는 없고요. 범예 볼 차례예요. 저희 범예가 차트의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클릭하셔서 아래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네, 그럼 여기 아래 들어간 거 보이시네요. 그죠? 자, 아래 되셨고요. 다음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다음 클릭. 네, 항목 이름, 값 이름 입력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지 보시고 입력하시는 겁니다. 항목은 권역이고요. 값은요, 퍼센트가 들어가네요. 자, 권역, 그리고 퍼센트예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차트 도우미에서 할수 있는 건다 했거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네, 차트 삽입된 거 보이시죠? 지금 저랑 아마 화면이 조금 다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글꼴은 아마 이렇게 프로그램 버전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표가 아래쪽에 나와 있어서 또막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차트에 대한 설정이 모두 맞춰지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실수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 했다 하고 이런 본문을 클릭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편집이 안 끝난 상태에서 그냥 왔죠. 그래서 처음부터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에서 더블 클릭해 주셔서요. 그럼 다시 차트 편집 상황으로 돌아왔죠. 자, 차트에서 자, 저희가 이제 할 거는요. 글꼴들을 바꿔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X축 제목, 항목축 제목, 권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따닥. 문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는 권역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지에 보시면 얘가 세로로 써 있어요. 자, 그거는 축 제목 모양 대화 상자에 글자 방향을요. 세로로 바꾼 거예요. 세로로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자, 글꼴도 바꿔야 되죠? 글꼴 버튼 클릭하셔서요. 자, 글꼴은 굴림체에 10포인트고 보통 모양이래요. 자, 굴림체에 10포인트고 보통 모양 단추 누를게요. 됐죠? 그리고 설정하시면 돼요. 제대로 돌아왔죠? 자, 그리고 제목을 뺀 나머지 부분들이 다 같은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축에 있는 애도 더블 클릭하셔서 글꼴을 굴림체에 10포인트, 그리고 보통 모양 설정. 됐죠? 자, 그리고 범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하셔서요. 글꼴을 굴림체에 10포인트, 보통 모양, 그리고 설정.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눈금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글꼴을 굴림체에 10포인트, 보통 모양, 설정. 세로도 마찬가지죠? 굴림체에 10포인트의 보통 모양 설정. 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목을 바꿔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제목은 조금 글꼴이 다르니까 세부 지시사항 잘 보셔야 되겠죠? 제목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제목은 글꼴이요. 굴림체에 11포인트예요. 쬐끔 크네요. 그죠? 자, 그리고 속성은 굵게인데요. 지금 진하게예요. 진하게랑 굵게랑 같은 겁니다. 자, 클릭하면 단추가 나오고요. 다시 누르면 들어가요. 자, 지금 미리 보기 창을 보니까 꾹 눌러서 진하게 된 상태가 진하게 속성이 적용된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설정 버튼 누르시면 돼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내부의 글꼴을 모두 설정해 봤습니다. 자, 내부에서 할수 있는 건 지금 다 했어요. 자, 본문을 클릭하셔서 본문 편집 상태로 다시 돌아올게요. 본문 클릭. 돌아왔죠? 이거 깨지는 건데 이거 괜찮나요? 그러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미리 보기 상태에서만 이렇게 깨지는 것이고 실제로 출력하거나 채점할 때는 다 이제 다 알아서 감안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자, 이제 차트에 대한 개체 속성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주세요. 개체 속성 클릭. 되셨죠? 자, 기본 탭으로 이동하셔서요. 크기와 높이를, 너비와 높이를 모두 80으로 설정을 해야겠네요. 너비도 80, 높이도 80. 자, 그리고 크기 조정에 클릭하여 체크. 크기 고정이죠.
됐으면 이제 본문과의 배치를 편집을 할 건데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예요. 두 번째 거죠. 그죠? 자리 차지 선택해 주시고요. 가로, 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반의 가운데고요. 기준은 0mm예요. 0. 자, 그리고 세로는요. 문단의 위고요. 자, 그리고 기준은 역시 0이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되셨으면은 여백 캡션 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백 캡션 탭에 오셨으면 이제 바깥 여백을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왼쪽, 오른쪽 여백은 2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2. 자, 오른쪽도 2로 바꿨고요. 자, 그리고 위쪽 여백은 5mm래요. 자, 5. 그리고 아래쪽은 좀 커요. 8mm예요. 네, 되셨죠? 자, 되셨으면 이제 선 바꾸러 가야 돼요. 선탭 누르시고요. 네, 들어오셨으면은 선의 종류는 실선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요. 굵기는 0.3입니다. 0.3mm. 네, 이제 차트에 대한 개체 속성 입력이 모두 끝났어요. 설정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버튼 클릭. 네, 차트 편집 끝났죠? 차트 편집이 마쳐지니까 밑에 있던 표도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차트 편집까지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넣는 단축키는 Ctrl N I예요. 자,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은 메뉴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에 개체 그리고 그림이에요. 자, 그림의 위치는 문제에 C에 WP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WP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기 있네요. 집회. 그죠? 자, 그림 선택하셨으면은요, 오른쪽에 문서에 포함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클릭해서 체크를 만들어 주세요. 자, 문제에 문서에 포함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체크되셨으면은 열기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럼 커서가 더하기 모양으로 나타날 텐데요. 적당한 자리에 이렇게 드래그 해 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들어갔죠? 자, 이 그림에 대한 개체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오죠? 자, 그림의 크기는 30mm고요. 그림의 높이는 20mm예요. 자,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가 어울림이라고 했습니다. 어울림은 첫 번째 그림이에요. 어울림이에요. 자, 그리고 가로, 세로 설정해야 되겠죠? 자, 가로는 반의 왼쪽이고요. 그리고 기준이 0mm예요. 자, 그리고 세로는 문단의 위고요. 그리고 기준이 0mm예요. 되셨죠?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여백 캡션 탭으로 가서 여백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바깥 여백이 모두 다 2mm거든요. 자,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모두라고 써 있고요. 위아래로 향하는 단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위로 향하는 단추를 한 번, 두번 눌러주시면 돼요. 바뀌었죠?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개체의 바깥 여백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되셨으면은 설정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림이 원하는 위치에 잘 들어왔죠?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입력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얘가 문서에 포함이 됐나 안 됐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더블 클릭하셔서요.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림 탭으로 가보세요. 그림 탭에서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돼 있나 확인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러면 취소 버튼 누르고 나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림 삽입까지 마쳐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쪽번호를 삽입해 볼 거예요. 쪽번호 넣는 단축키도 알고 계시죠? Ctrl N P예요. 그죠? 자, 잘 모르시면은 메뉴 이용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자, 쪽번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에 쪽번호 매기기를 클릭을 할게요. 클릭. 자, 그러면 쪽번호 매기기 대화 상자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위치는 가운데 아래예요. 네, 선택이 기본으로 돼 있죠? 자, 그리고 모양은 로마자 소문자입니다. 자, 번호 모양 클릭하셔서요. 로마자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셔야 되겠죠? 네, 선택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줄표 넣기는 해제해 달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줄표 넣기를 클릭해서요. 이 부분에 체크 표시가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넣기 단추 클릭. 자, 확인, 잘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쭉 내려보면, 네, 여기 잘 들어갔네요.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요, 시작 번호를 지정해 달랬어요. 이 시작 번호는 문제지를 보고 몇 번인지 찾으셔야 돼요. 자, 문제지 보니까 몇 번으로 나와 있었냐면은 4번이네요. 자, 4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의 새 번호로 시작을 클릭을 하셔서요. 자, 쪽번호죠? 시작 번호가 4예요. 되셨죠? 자, 넣기 버튼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4로 바뀌었죠? 네, 별로 어렵지 않네요. 네, 이번에는 머릿말, 그리고 꼬린말을 삽입해 볼 거예요. 자, 얘도 단축키가 있는데요. 컨트롤 NH예요. 자, 모르시면은 뭐 메뉴 이용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죠? 자, 모양의 머리말, 꼬리말을 클릭하시고요. 자, 먼저 머리말 넣을 거니까 머리말 클릭한 상태에서 만들기를 누를게요. 만들기 클릭. 네, 머리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말은 상공신문이라고 넣으면 되네요. 자, 머리말 입력해 주셨으면요. 글꼴 바꾸셔야 되겠죠? 자, 글꼴이 도둠체 뭐 11포인트 진하게 뭐 색깔 바꿔라 그랬는데요. 이 정도는 도구 모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도구 모음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글씨는 도둠체예요. 도둠체가 내려가야 있네요. 도둠체. 자, 그리고 11포인트예요. 11포인트. 자, 그리고 진하게니까 진하게 버튼 클릭. 그리고 빨강입니다. 자, 글자 색 단추 눌러서요. 다른 색으로 들어가서 RGB 값 입력하도록 할게요. 255, 0, 0. 그리고 확인.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오른쪽 정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구 모음에 오른쪽 정렬 단추 있죠? 자, 오른쪽 정렬 단추 클릭할게요. 네,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편집이 끝났으면 머리말, 꼬리말, 대화상, 도구 모음에 닫기 단추 눌러서 나오시면 되겠네요. 클릭. 네, 머리말 들어가고 저는 본문으로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꼬리말 삽입해야 되겠죠? 자, 꼬리말 마찬가지예요. 모양의 머리말, 꼬리말 들어가서 이번에는 꼬리말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기 클릭. 됐죠? 자, 꼬리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말 내용은 본문 보시고, 문제지 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공 뉴스라고 써 있네요. 자, 입력 되셨죠? 입력되셨으면 블록을 잡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도구 모음에서 글씨를 바꿔볼게요. 자, 글씨 모양은 굴림체고요. 글씨 크기는 11포인트. 그리고 진하게. 네, 그리고 글씨는 파랑입니다. 글자색 버튼 눌러서 다른 색. 0, 0, 그리고 255. RGB 값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 클릭. 네, 닫기 단추 눌러서 나오면 네, 잘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맞춤법 틀린 거 있나 없나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잘 되셨죠? 네,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저장 단추 한번 눌러주시고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